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년 만에 지금 경기장 열린 거잖아요. 축구 관중. 관중.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또 축구장 왔는데 진짜 보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오늘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서 나도 오면서 봤어. 어떤 갑자기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 아, 그래요? 축구 간다고. 축구 간다고. 그 정도로 진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도 제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지금 지금 백컴도 만났고. 맞죠? 밥심리 백컴도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 지금 다 모인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여기 오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안가드가 약간 오줌 싼다고 상하 월드컵 경기장 갔다가 지금 30분 늦어가지고 선수들 연습하는 거 못 찍었어요. 다 너무 너 탓이야. 잘 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환영성 드리죠. 빨리 들어가야 돼.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일단 들어와서 들어가. 일로 일로 같이 가요. 레고 레고 레츠고.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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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가? 몇 분 지났죠? 3분 오케이 3분 괜찮아요? 지금 이제 딱 유이가 보니까 다 내려섰어. 지금 파프리카 내려선 상태예요 지금. 근데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많이 춥겠죠? 그렇죠 많이 춥죠. 와 근데 바람이 지네. 수통수가 좀 추워요 지금. 아 네 지금 많이 추운데 이 뜨거운 열기가 보이십니까 관객들의? 그리고 또 여기가 또 고양이상의 잔디가 좋거든요. 우리 팀 이제 패스가 잘 돌아갈 거예요. 잔디도 좋고 관중들도 진짜 많이 찾아주셔서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래서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원래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 그쵸, 약간 그쵸. 이제 선수한테 물어 연습 게임 뛰는 거 같다고 하더라고. 관중도 있어 엔돌핀이 살거든. 조기성 슈팅. 골대 맞았어요 조기성. 골대. 지금 보니까 조기성 선수가 깜짝 몸이 좋아 지금. 저것이 꺽차 아닌가요 꺽차? 그렇죠 그렇죠. 꺽차지 꺽차. 지금 딱 보이죠? 네. 이 기자분들이 어떤 거냐면 항상 골 넣는 쪽이 다 못 쏠려 있어요. 아, 지금 진짜. 골대 뒤로 한번 봐보세요. 어디 쏠리는지. 오늘 저기 한 세 분 있네. 도박을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평타로 간다. 저 사람들 역배. 그렇죠. 아 지금 진수가 있죠 지금. 정우영, 서민 선수 빠졌고 진수와 정우영. 제가 봤을 때는 정우영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대학교 선배거든요. 근데 왼발이 좀 좋긴 좋은 자리인데. 오. 아쉽게 골키 선방. 속도보다는 정확도를 우선으로. 진짜 아빠. 싸우지? 네, 싸우지. 지금 딱 수비 라인은 지금 이제 딱 김민재. 아하. 그리고 공격형이 딱 맡아주고 있고 지금 이제 좋습니다 지금. 페널티킥 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골 넣겠다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새로운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요. 경기 끝나고 뭐 먹을지 가끔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완전히 속였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속였죠. 지금 사이드에서 진수가 계속 롱드로잉 하잖아. 그렇죠. 전북에서도 롱드에서 많이 골랐지. 이유가 뭔지 알아? 모르죠. 진수가 이제 경희대 출신인데 경희대는 무조건 1학년 때부터 롱드로잉을 해야 돼. 아 롱드로잉 스킬이에요? 그 메디신볼로 맨날 드로잉 연습 맨날 해갖고 못하던 친구들도 다 롱드로잉 하게 만들어. 그 사이드의 기준이 이제 롱드로잉 하냐 마냐. 그렇지. 경희대는 무조건 롱드로잉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보면 이제 진수가 롱드로잉을 잘하는 건데 저희가. 나가서 해야 돼. 노래 소리 좀.